순서는 어떻게 골라오셨습니까? 몇 번? 가장 먼저 뭘 쓰래 얘들아? 가장 먼저? 지.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 C, A, B 순서로고요.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C, A, B 순서인지 본문을 보면서 같이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가 문제 나와 있으면 주어진 문장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ven though two variables seem to related. Even though 무슨 뜻이었더라? 네, 그럼 뭐 할지라도 두 변수가 비록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뭐가 실질적인 호적 relationship 그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양보 적복사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절과 종속주는 서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핏 보면 두 변수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C를 봤더니 뭐가 보여더라? In fact, 무슨 뜻? In fact, 사실, 실제로, 정말로 앞에 한 말을 다시 강조하면서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연결 부사 표현이라고 했지. 사실 그리고 정말로 봤더니 그 두 변수 얼핏 봤더니 관계에 있어 보던 그 두 변수는 그저 단지 may seem 뭐뭐해 보일지도 몰라요. 뭐일지도 몰라요? 연관성 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서로 뭐 때문에 due to 이하 때문에 제3의 변수가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관련성이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제3요소 끼치는 영향 때문에 아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덧붙여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니까 아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게 C가 있다는 적절한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바로 해줄 수 있는 거지. 강조의 연결고사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 마저 볼게요. 다음 문장 Sociologists call such misleading relationships spurious. 사회학자들은 부르거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 가짜 또는 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성이 역시 또 얼핏은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관계가 없는 그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게 있지.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 허위 관계성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예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전적 예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The apparent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 명백한 연관성인데 뭐와 뭐 사이의 명백한 연관성이야? Between A and B. A는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 그리고 B는 독서 능력이 되겠네요. 아이들 신발 사이즈와 독서 능력 사이에 얼핏 보면 명백해 보이는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설명한 이 허위 관계성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주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It seems that 이 관계성에 따르면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죠. that 이하에 보입니다. that절이 전체 문장의 진짜 주어인 명사절 자리가 되겠네. 뭐 해볼까 얘들아? 단절로 들어갈게요. as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increase까지 묶어주세요. as는 뭐뭐 할수록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하는 양태의 의미를 봐주기는 접속사 표현. 신발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늘어나게 됨에 따라 reading ability 독서 능력은 뭐하는 것처럼 보인다? 향상하고 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
곡성률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대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지워도 되죠? 이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누가 갖고 있을까? 여기 있던 대명사 this가 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신발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독성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실제 이 대리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대체로 갈게요. The size of one's feet, independent variable, hinges on improvement in reading skills, 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발 크기의 발의 사이즈가 초래하거나 야기한다. 무엇을? 향상을. 뭐에서의 향상을? In reading skill, 독서 능력에서의 실력 향상을. 여기서 말하는 독서 능력이란 이 시험의 상황상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독립 변수인 사람의 신발 크기가 종속 변수인 독서 능력의 실력 향상을 야기한다 라는 것을 과연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 그렇지 않죠. 절대 사실이 아니죠. 이 가짜 관계성은 사실은 유발되거나 야기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제3의 요소인 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제3의 요소와 나이는 서로 어떤 관계? 같은 관계죠. 그래서 본격의 콤마를 찍고서 이렇게 구현 설명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제3의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무엇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To shoe size as well as reading ability. 이 제3의 요소였던 나이가 사실 그 자체로 독서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신발 크기와도 관계가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얼핏 보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던 A와 B는 서로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3의 요소였던 나이에 의해서 이 두 사이의 연관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신발 크기와 독서 능력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정체가 뭐였을까? 주격 관계 대명사. 어머 콤마가 있는데 왜 됐을 수 없죠?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콤마는 에이지를 끼워넣기 위해 썼던 동격의 콤마였기 때문에 삽입의 콤마였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계속적 병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라 에이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factor that 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hat 말고 위치에서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바꿔볼까? 주격이죠. 뒤에 뭐가 보이고 있나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보이고 있네. 그럼 이건 뭐 할 수 있지?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없더라? 1번 목적격일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였지? 주격인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비동사 플러스 뒤에 더 중요해. 뭐가 있어야 돼?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 형용사를 할 수 있는 형태 모두 포함되더라? 분사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분사가 있는 상황이니까 대과 이제는 묶어서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지워버리고 분사구만 남겨도 상관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됐어? 이렇게 예시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 있느냐? 마지막 비자리에 hence 무슨 뜻?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연결부사 hence가 나와 있네요. 비슷한 게 뭐가 있더라? 따라서 그래서 therefore 또 according to는 전치사니까 부사를 바꿔주세요. According according
끝이면 될까? 형용사를 부사 만드는 방법. L, Y 붙여주면 부사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그래서 어코딩리. 하나만 더 쓸게. 따라서 그래서 TH, US. 따라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론을 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연결 부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refore, accordingly, 아니면 thus. 따라서 그래서 hence. 이제 볼게, 얘들아. When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about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a dependent variable. 까지 묶어주세요. 지워도 될까, 얘들아? 그래서 맨부터 마지막 variable까지 묶는다고 했지, 얘들아? 연구자들이 시도할 때 무엇을 시도할 때 2부터 일단 relationship까지만 끊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일단은 attempt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성을 주장을 하려고 시도할 때. 근데 뭐와 무엇의 관계성이었지, 얘들아? 독립 그리고 종속 변수 사이에 그러한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연구자들은 반드시 뭐 해줘야 한다? 통제해야 합니다. 또는 뭐 해줘야 한다? Roll out, 없애거나 배제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다른 변수를. 어떤 다른 변수인 거죠? 데디아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변수, 얘들아? 아마도 어쩌면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는 무엇을? 허위의 각자 관계성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다른 변수는 없애거나 반드시 통제를 해줘야지 의료인들 실험에 딱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장은 바로 이 B에 나온 형태가 되겠죠. 두 가지 변수 사이에 서로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는 그런 제3의 요소가 끼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종류 실험을 하려면 꼭 그런 허위의 관계에서 유발시키는 다른 변수가 있나 없는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한다. 배제시켜줘야 한다. 이 것이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주장 요지가 되겠습니다. 요지는 이거고요. 전체 질문의 주제는 뭐였겠어요, 얘들아? 주제는 어디 있어? 주제 문장은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되겠죠. 상관관계에 보이는 두 변수는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글쓴이가 이런 C에 있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A가 주제 문장이었고요. C는, B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있는 문장입니다. 룰아웃 준비되셨어. 배제하다, 없애다, 제거하다. 비슷한 말. 룰아웃, 배제시키다. 비슷한 말, 배제하다. 익스클루드. 하나 더 쓸게요. 리브 아웃. 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없애거나 배제하거나 제거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제거하는 거 이거 벌써 좀 괜찮겠니? 없애버리다 제거하다? Eliminate 써도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되겠네요. Include는 말, Exclude는 Include의 반대말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내용 종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었었죠? 마지막 문단. 심박계가 커질수록 독서 실력이 점점 향상되어지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에 있던 such, miss, relationship에 해당하는 것은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제3의 변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주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글을 쓴 작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즉 자신의 주장이 담겨있던 문단은 바로 마지막 문단이었죠? 요, 비를 내용을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 거였죠. 요지가 담겨있던 비 문단이 되겠습니다. 비 문단 맞지 얘들아? 요지는 글쓴이 주장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25분까지가 숙제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벤치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교재 수련 교재를 가보도록 합시다. 문장을 보고 실친 문장이 의미하는 말을 찾으시는 것은 하미트로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주제 찾기 문제의 변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하는데 전체 질문의 주제를 찾으면 된다는 소리죠. 또 주제 문장, 주제 문제의 변형은 흔쾌라는 거. 미술친 문장 자체가 의미가 파악이 되는지 되지 않는다 해도 정할 거 없고 전체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이쪽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I believe that. I believe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is already very different. 나는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대기 있었는데 지금 사라져 있어요. 이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이 이미 벌써 매우 많이 다르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두 번째 10년 언제를 말하는 거더라?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이네요. 2020년대를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그렇지. There are, of course, still millions of people who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따지만 먼저 볼게. 물론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수백만 명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후이아가 설명해 주고 있네요. 후부터 일단 파워까지만 끊어서 보도록 할게. 어떤 사람들이 얘들아?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Equate A with B. 무슨 뜻이었지? A와 B를 동일시하다. A와 B를 같은 걸로 생각하다. 즉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determined to never get off that treadmill despite the cost in terms of their well-being, relationships, and happiness. 추가 설명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지? 여전히 또 앞에 있던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관한 설명하는 자리니까 AM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지 얘들아? 단호하게 결단한 사람들이야. 뭐에 대해서? 추부정사 이하에 대해서. 결코 뭐 하지 않겠대? 결코 그 수레바퀴에서 내리지 않겠대. 트레드밀이 뭐지 얘들아? 러닝머신.
계속 달리게 하는 거지. 일정한 속도로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여기는 수레바퀴 또는 쳇바퀴라고 합니다. 그런 쳇바퀴에서 결코 내리지 않기로 단호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야. 준동사하고도 분석을 하면 그래프가 동사, 배출이 미리 목적을 자유가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뭐에도 불구하고 스파이트 이하에도 불구하고 인텀서브가 무슨 뜻이었더라 얘들아? 몸에 관해서 또는 몸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그들의 안녕 또는 행복의 관점에서 치러야 할 대가에도 불구하고 즉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거나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쳇바퀴에서 결코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얘들아?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고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장 볼까? 다음 문장 또 There are still millions of millions desperately looking for the next promotion next million dollar payday that they believe will satisfy their longing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or silence their dissatisfaction 여전히 또 수백만 명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esperately 묶을게요 Desperate, 이거 어디까지 볼까? 좀 짧게 끊어주세요. 너무 기니까. 네, 페이드에서 한번 끊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앞에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있던 AM 자리가 되겠지. Desperate, 간절함이. Looking for 뭐하고 있어? 찾거나 구하거나 갈망하고 있어. 무엇을? 다음에 있을 승진을. 또 다음에 받게 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월급을. 이런 것들을 뭐하고 있는? 찾거나 구하거나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전체는 묶어서 형용사 처리하면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면 되고 그 안에서 준동사가 Looking for가 동사 첫 번째 목적은 엑스 프로모션 그리고 두 번째 목적과 엑스 밀리언 달러 페이드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어 얘들아? 다음 대절은 다시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갭 바로 뒤에 they believe가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뭐가 있으더라? will satisfy 동사가 보이고 있지? 그건 무슨 말이겠어? they believe는 중간에 끼어든 삽입절 없어도 되는 자리구나. 없애버리세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넥스트 프로모션이나 이런 넥스트 밀리언 달러 페이데이는 어떤 것들인지 이 대절 1학대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사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승진과 이런 수백만 달러의 월급들은 어떤 것들이 얘들아? 아마도 will satisfy 뭐 해줄까? 복잡하지? 색깔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런 것들은 아마 만족시켜주겠죠. 무엇을? 그들의 롱이, 갈망을. 뭐에 대한 갈망이야? 초부정사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갈망이 되겠죠? 이렇게 묶을게. 어떤 갈망인지 첫 번째가 to부터 어디까지였냐면 themselves까지였습니다. AM 1번 자리가 되겠네요. or 뒤는 silence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으더라? AM 2번 자리는 소리가 그럼 첫 번째 갈망 먼저 보도록 하자. 어떤 갈망이야?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갈망.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satisfaction이 만족이었으니까 dissatisfaction은 뭐였을까? 불만족이 되겠죠? 그들이 불만족을 먹고 싶어하는 silence, 고요히 침묵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갈망. 이런 갈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 그들이 생각하는 승진과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월급들 이런 것들 열심히 더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류지 얘들아 돈과
권력을 성공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내용이 완전 달라지게 되겠지. 왜? 뭐가 나와있으니까?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나와있으니까 정반대 의미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하지만 Both in the West and in emerging economies. Both A and B. 이미 발전한 서양과 그리고 점점점 부상하고 있는 그런 경제 국가에서, 즉 발전 중인 그런 국가 이 두 곳에서 모두가 다 There are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사람들이지? 후 이야기를 설명해 주겠네요. 이렇게 꾸밀게. Recognize. 알아차리거나 이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지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지? 얘들아? 발전의 내용을 인지하고 알아차리게 되겠네요. Recognize 동사의 목적어의 명사절 자리가 대부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색깔 바꿀게 얘들아. 대주로 들어가서 These are all that.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죽어버린 목표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 얘들아? 앞에 설명했던 성공과 돈과 권력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런 건 이미 뭐다? 끝나버린 목표다. 죽어버린 목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있어 얘들아? 우연 설명이니까 하이픈 서치 얘들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으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들이 are chasing 쫓고 있다. 무엇을 쫓고 있다? A broken dream. 이미 망가져버린 꿈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요? 지워도 될까? 아직 안 돼? 지울까? 지울게 얘들아. 다음 리코그날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좀 때부터 이게 1번이었고 이게 2번이었지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그리고 다음 문장도 역시 대시 나와있죠. 여기가 마지막 리코그날 동사의 세 번째 목적어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갭 이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매일 더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목적어인 대출로 가보도록 할게요.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because as Gertrude Stein once said of Oakland, there is no there there. 우리가 정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그 정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한때 말했던 것처럼 사실 거기에는 그런 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거기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쭉 봤을 때 전체 부분은 여기서 크게 두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지? 그치? 여기 기점을 앞에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설명해주고 있었고 그 통념의 내용이 뭐였더라? 성공이란 즉 뭐다?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게 바로 성공에 대한 정의였었죠. 그쵸? 그런데 어때? 법부터 이제 사실 그런 게 뭐다? 이미 끝나버린 목적이고 이미 망가져버린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지금 현재 새로운 개념, 규정에서는 성공에 대한 정의에서는 성공과 통념에 설명했던 돈과 권력이 꼭 같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소리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 마지막 볼드 줄기는 문장과 연결시키면 성공이 꼭 돈과 권력을 수반하는 것이 성공인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연관성을 가진 고기를 골라보면 뭐가 되는 거야? 1번 People are losing confidence in themselves. 사람들은 점점 그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뭔가 성공에 대한 개념점을 하고 있는 거지 자신감은 의미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고르면 안 되는 거게 되겠지. 다음에 2번 Without dreams, there is no chance for growth. 꿈이 없으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뭔 꿈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럼?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렇지. 다음에 3번 We should not live according to others' expectation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 삶의 지침에 관한 내용이었어? 3번 내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에 4번. It is hard to realize our potential in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시키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잠재력 실현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저는 성의 없는 문장. 자, 마지막 5번 해볼게. Money and power do not necessarily lead you to success. 돈과 권력이 꼭 반드시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념에 반박하고 있던 성공이 즉 돈과 권력인 건 아니다는 것과 맥락은 통하는 것과 5번이 나오는 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제 문장은 통념을 반박했던 가장 첫 번째 문장인 법부터 나와 있는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주제 문장은 색깔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equate A with B가 무슨 뜻이었더라? A와 B를 뭐다? 동일시하다 라는 표현이었었죠? 이 동사구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구 하나를 정리할게. Identify A with B하고 쓰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파이 동사는 좀 조심하세요. 쓰임새를. 이렇게 전치사 with와 함께 쓰고 있으면 동일시하다는 표현이 되지만 identify가 그냥 단순하게 타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었지? 무엇무엇을 구별하다, 식별하다 또는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됩니다.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을 성공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반박을 해보자면 하지만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새로운 정의는 그런 건 막다른 길목이며 그리고 망가지거나 부서진 꿈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핵심 내용 정리를 하면 이제 성공에 대한 정의는 현재의 정의는 성공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정의만으로는 성공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체 내용의 핵심 줄거리가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확한 답은 찾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더라? 성공과 돈과 권력이 꼭 같은 건 아니라는 거. 이걸 1차적으로 일단 반복을 하고 있었죠. 한번 채점하고 맥락상 의미는 처음에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석세스는 동사가 뭐야? 석세스는 동사 모양이 뭔가요? 석시드 스펠링 불러줘. 성공하는 동사죠. 근데 전치사를 구분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succeed in 하고 쓰면 무엇무엇에 성공하다 라고 한 동사가 되고요. 성공한 형용사가 뭐가 있지 얘들아? 성공한, 성공적인. 성공한 형용사입니다. 어디에 성공한 또는 성공적인 명사는 이미 나와있지 얘들아. 뭐가 명사야? 이게 명사죠? 성공. 똑같은 succeed 명사인데 이번엔 전체를 추려 바꿔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이들투 무슨 뜻? 무엇무엇을 있다 또는 계승한다. 전치사 하나만 말해줬을 뿐인데 완전 새로운 동사가 됩니다. 여기서 만든 형용사는 뭐가 있을까? 계속적인, 연속하는. 전체를 구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